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족은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김해에는 재학생 부모들의 국적이 10개국에 이르는 학교가 있는데요. 다문화 교육으로 작은 지구촌을 이루고 있는 학교를 김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코코넛 껍질을 밟고 앞으로 나갑니다. 베트남과 태국의 전통놀이인 코코넛 밟기입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대나무를 이용한 필리핀 전통놀이에 학생들이 푹 빠졌습니다. 필리핀 놀인 줄 몰랐는데 해보니까 더 재밌었고 친구들이랑 하니까 더 정이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 더 신났던 것 같아요. 이 학교 학생 220명 가운데 부모의 출신 국가가 다른 학생은 27명, 국적의 종류도 10개에 이릅니다. 놀이로 하는 다문화 체험은 말로 하는 교육보다 더 쉽게 다가옵니다. 대화하고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생각도 알고 이해하긴 하는 거 쉬워요. 다른 문화에 대한 교육에는 학부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학교만큼이나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네에도 다문화 가정의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을 이제 편견 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집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전국에 8만 2천여 명. 정부도 앞으로 학교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지구촌 교육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